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게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바로 이 게임인데요. 세가 세턴. 조금 오래된 게임이죠. 한참 예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게 1995년도 8월 달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롤플레잉 게임인데 액션 RPG, 그러니까 젤다의 전설 비슷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주인공이 여자 아이들 3명, 요 3명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뭐 전형적인 환타지풍의 그런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게임이에요. 세가 세턴 독점 타이틀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킬러 타이틀 같은 느낌, 킬러 타이틀이었죠. 독점 타이틀이자 킬러 타이틀.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던 걸로 알아요. 네. 보시면은 뭐 1인용이지만 액션 롤플레잉, 메모리 백업 또 지원하고 음성까지 지원해가지고 성우들이 연기도 꽤 잘했어요. 그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그대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메노 스토리니 쿠쿠아의 세가스톤 오리지널 스토리도 추가. 레이아스파는 물론이고 마다 레이아스 세카이오 시라나이 또모 타노시메루. 그 레이아스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뭐 그렇게 적어놨네요. 근데 얘는 아마 한정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 케이스도 있는데, 아니면 원래 일반판도 다 이렇게 나온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가 발매됐던 당시에 이걸 산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구입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게 참 보존을 잘했죠? 새거 같아요. 새 거처럼 보존을 참 잘해놨어요. 이거 스티커 썼네, 근데 이 사람? 나 몰랐네, 이거 스티커 쓴 건지. 아, 근데 이거, 그 세가스톤 메모리 있잖아요. 백업 메모리. 거기다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스티커, 한장 썼나 보다. 그 스티커인데. 세가 세턴이 이때 34,800엔이었어. 비쌌구나. 비쌌네. 이거 가격이 비싸가지고 플스3한테 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34,800엔 비싼 것 같은데. 플레이스테이션 3는 29,800엔 아니었나요? 저도 까먹었네, 플레이스테이션 가격도. 네, 여기 매뉴얼 잠깐 볼까요? 이거 뭐 컨셉 아트 같은 건가요? 컨셉 아트. 아르티나? 아, 여기 등장인물 소개인가 보네. 아르티나, 아베니르, 네로, 아베니르, 네로. 엄마를 사랑하고 괴물을 싫어한다. 아주 건강한 소년, 아주 활기찬 소년이래요. 세라, 카르타스, 루키노. 이거 성우진들인가 봐요. 레코딩 스타지오에서의 메시지래요. 레코딩 스타지오 메시지. 아, 얘네들이 성우진들이에요. 되게 옛날 사진. 좀 약간 옛날 티가 나긴 나네요. 1995년이니까 20년도 넘은 거잖아요. 23년 전. 이리즈 성우래요. 시이나 헤키루? 이름이 시이나 헤키루야? 특이하네. 얘는 쿠쿠리? 쿠쿠리를 맡은 사람이래요. 요시다 코나미. 코나미야, 이름이? 이름이 코나미래.
아, 그 코나미 게임 회사가 그게 누구 사람 이름인가 보네. 몰랐는데. 코나미라는 이름이 있구나. 이 여자는 아자린? 아자린 맡은 여잔데, 사진에서 봤을 때 상당한 미인인데요? 사진이 이쁘게 나온 건가? 되게 미인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그렇고, 이게 이제 패키지 본체인데요. 바깥에 쓰인 거랑 뭐 똑같이 해서 적혀 있네요. 딴건 없고, 디스크 프린트. 디스크 프린트는 평범하죠.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요. 매뉴얼도 상태가 참 깨끗해요. 보존 상태가. 이 사람이 이거 원래 소유자가 보존을 잘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 많이 폈나 봐. 뭔가 니코틴의 향이 담배 냄새가 많이 나네. 자, 아무튼 요 마법기사 레이아스 요 게임을 제가 지금 괜히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 맞췄잖아요. 그거 맞췄는데 이제 요거 다음에 한번 리뷰해 보려고요. 이 게임을. 매직 나이트 레이어스. 액션 롤플레잉이라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액션 롤플레잉 게임 좋아해서. 그러면 요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